안녕하세요. 쿰팡입니다. 오늘은 신세계 그룹 중에서 신세계 백화점이죠. 자소서 항목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취준생이라고 생각하고 기업 분석과 IR 레포트 분석, 뉴스 기사 검색까지 기초에 충실하게 자소서 작성 플로우대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 하나로 기업의 인재상, 직무별 필요 역량, 자소서 항목 분석까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세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재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신세계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요.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회사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 먼저 한번 볼까요? 신세계 백화점은 1930년 대한민국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모태로 한국 유통사에서 빛을 밝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 본사는 서초구 신반포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지점은 총 1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전 2023. 고객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브랜드 기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객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확고한 지역 1번점 구축. 이라고 되어 있는데, 럭셔리 백화점을 복합, 타운형 점포, 그리고 지역 밀착형 점포로 업그레이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 포맷을 다각화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고객에게 신세계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유통 포맷을 전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컨텐츠 혁신, 토탈 라이프 스타일 스토어로 진화하기 위한 신세계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한다. 그리고 조직 문화 혁신, 선진 수익 구조 설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핵심 가치 좀 주목해서 볼까요? 핵심 가치는 총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네, 인재상과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커스터머, 두 번째는 패션, 세 번째는 프라이드인데요. 커스터머는 기업의 존재 이유이며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라고 되어 있고, 세 분류의 고객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는 고객, 그리고 파트너인 협력회사, 그리고 내부 고객인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션은 새롭고 세련된 사고와 태도, 그리고 감성과 창의를 통해 항상 새롭고 세련된 MD, 서비스 문화 시스템의 도입, 최고의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은 프라이드입니다.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책임져 주는 기업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기업, 임직원의 프라이드, 긍지와 열정, 진정한 신세계의 주인이라고 핵심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인재상은요,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객을 존중하고 모든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탐구한다. 고객 가치 제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패션, 프라이드 이세 가지가 인재상이고요. 패션의 부분은 앞선 감각으로 창의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언어, 옷차림, 행동에서 품위와 세련됨을 유지한다. 면접 보실 때 옷차림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은 프라이드인데요. 자신의 일에 긍지를 느끼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인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소명의식과 긍지를 가진다. 그리고 회사의 비전에 공감하고 개인의 성장과 회사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다. 인재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소서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의 비전과 인재상을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신세계의 2020년 반기 보고서 그리고 IR 레포트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 볼게요. 네, 그 항목에서요. 투자 정보를 클릭하고 내려오셔서 재무 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재무 정보 아래에 사업 감사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걸 클릭하고 쭉 내려오시면 2020년 반기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백화점의 판매 전략, 업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판매 전략입니다.
네, 당사는 미래 성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조성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 컨텐츠를 발굴하고 경영 체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소싱처 개발을 통한 차별화 강화, 현장 영업 활동을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트렌드 및 스마트폰 앱 개발 등 시대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통한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업계 현황, 백화점 사업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화점 사업의 특성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쭉 내려가서요. IR 레포트 2분기 실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R 레포트는요, 신세계 홈페이지에서 투자 정보, IR 자료실, 2020년 2분기 실적 요약을 클릭해 주세요. 네, 먼저 별도 기준 실적을 보도록 할 텐데요. 2019년 2분기 대비 다음과 같습니다. 네, 백화점 온라인 매출 부분이 28% 신장됐고요. 그리고 명품, 생활 중심 신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명품은 꾸준히 28% 신장됐고요. 생활 품목도 23% 증가했습니다. 네, 다음은 2020년 2분기 실적 연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생활 방역 체계가 완화되면서 보복성 소비 심리로 백화점 매출이 회복되는 것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요. 신세계는 첫 번째, 전문화, 차별화된 매장, 해외 브랜드 직매입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중심 품목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고, 확진자 수가 줄면서 보복성 소비 심리로 백화점 매출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화점 온라인 매출이 28% 신장되었음도 주목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신세계 기업의 인재상, 핵심 가치, 그리고 IR 레포트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자소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소서 3개 항목 살펴볼게요. 네, 3가지 항목 모두 경험을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자소서 가이드라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강점을 잘 나타내는 대표 경험을 서너 가지로 정리하고 키워드를 세 개로 뽑아냅니다. 키워드 세 가지를 정리하는 이유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고, 이는 면접 때 본인의 강점으로 동일하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험은 본인의 강점을 잘 나타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직무 역량으로 연결시켜 봅니다. 네, 직무 역량은 회사 홈페이지에 직무 역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직무 역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매입 부분, 직무 역량입니다. 네, 신세계 채용 직무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신세계 백화점의 매장이 고객들에게 언제나 신선함을 주도록 브랜드 및 상품 관리, 그리고 신규 브랜드 발굴과 상품 기획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 시즌 신규 브랜드들이 입점하고 기존의 브랜드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매입부의 노력이라고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신세계만의 차별화된 매장을 위해서 자주 편집 매장 개발이나 해외 브랜드 직매입 등의 업무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내려와서 앞으로의 기회와 비전 부분 볼 텐데요. 백화점에서의 직매입 바이어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똑똑해지는 소비자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백화점은 보다 전문화, 차별화된 매장을 구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전문적인 지식과 어학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직무가 바로 직매입 바이어입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직매입 직무 역량 제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PPT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메일 작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비즈니스 이메일을 작성할 일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바이어를 컨택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와 제2외국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일처리, 일의 우선순위 정하기, 시간 관리 능력도 필요 역량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타겟 소비자층에 대한 관심, 관찰력, 사물,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필요하겠죠. 네, 다섯 번째로는 꼼꼼한 성격인데요. 샘플을 체크하고 가격 확인하고 디자인 수량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 전달력, 프리젠테이션 스킬이 필요한데요. 담당자 미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네, 다음은 특정 매입 직무 살펴볼게요. 직무 내용은요. 특정 매입 업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력회사와의 지속적인 상담 및 트렌드에 맞는 실행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업무 지식이 있어야 하며 현장 업무 운영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늘 변화하는 트렌드를 파악해서 이에 맞는 신규 브랜드를 발굴하는 것이 특정 매입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내려와서 앞으로의 기회와 비전은요. 백화점의 특정 매입 바이어는 회사를 대표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필요 역량 정리해볼까요? 네, 회사를 대표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컨택하기 때문에요. 신뢰감을 주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호감 가는 인상, 비즈니스 매너를 필요로 하겠죠. 네, 두 번째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요. 설득하고 요청하고 합의하는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의견을 조율할 일이 많기 때문에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영업 직무입니다. 네, 신세계 백화점에서는 매장 관리 담당자를 SM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세일즈 매니저의 약자라고 합니다. 네, SM의 업무는 크게 매출 관리, 매장 관리, 사원 관리, 고객 서비스 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앞으로의 기회와 비전 한번 볼게요. 판매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교육 기회 및 해외 선진 백화점 벤치마킹, 해외 최신 트렌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네, 한번 직무 역량 정리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매출 관리 영역인데요. 네, 아무래도 프로모션을 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뭐 시즌, 고객 초대, 이벤트홀 관련 행사를 기획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진하는 창의력이 중요할 수 있고요. 네, 또 온라인 홍보가 아주 중요하죠.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 유형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또 타겟 대상을 분석해서 수익으로 어떻게 매출로 증대시킬 수 있을지 마케팅 관련 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SNS 활용 능력, 뭐 사진, 글, 문구, 영상을 활용하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매장 관리인데요.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청결 상태를 점검하는 전반적인 관리, 전반적인 일의 진행 상황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필요로 합니다. 매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니저, 직원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리더십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브랜드와 협력해서 시즌 컨셉을 정하고 고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데요. 협력사와 역시 협업 능력이 중요하고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고객 서비스 관리입니다. 현장 관리자로서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스킬이 필요하겠죠. 고객 유형을 분석하고 또 불만 유형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갈등 해결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자소서 1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네, 자기소개 파트인데요. 당사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두 가지 내용을 기술하는 건데요. 네, 신세계 인재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서 지원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신세계의 인재상은 커스터머, 서비스 마인드, 패션, 트렌드에 대한 관심, 그리고 프라이드, 자신의 가치관과 열정을 나타내는 좌우명 이렇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네, 서비스 마인드는요. 여러분이 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경우 타인을 배려한 경험, 감동시킨 사례를 한번 찾아보고요. 패션에 대한 관심은 뭐 상품편 리뷰,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서 분석을 한 경험, 패션 관련 기사 스크랩을 한 기록들에 대한 것들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가치관, 소명의식을 나타내는 구절을 덧붙여서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 기술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경험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앞에 살펴본 인재상과 직무 영역과 관련도가 높은 내용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네, 슬라이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내용이 부족하신 분들은 위에 내려오는 카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번 자소서 항목인데요. 지원한 직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과 본인이 그 일을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을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영업 직무 중에서도 고객 서비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싶다고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제목도 정해봤어요.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고 나아가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는 서비스 전문가라고 적어봤는데요. 네, 여기도 지금 두 가지를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차별화된 능력과 경험을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서비스 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더 잘게 쪼개서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당연히 공감하는 말하기와 소통 능력이 필요하겠고요.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한 경험도 좋은 예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교육 전문가라는 것을 덧붙일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관련 매뉴얼을 정리하고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직원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교육을 담당하겠다라고 쓸 거고요. 그 근거로 교육학 관련 수업 이수 기록이나 교육 관련 경험을 강조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관련 경험을 선택해서 자소서 항목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인데요. 3번 문제는 학업에 가장 열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몰입해서 성과를 창출했거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아이디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새로운 일에 도전한 것, 두 번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한 것, 세 번째는 꾸준하게 무언가를 장기적으로 달성해서 습관으로 만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최초, 최고 혹은 차별화된 경험을 찾는 건데요. 저라면 이런 예를 쓸것 같은데요. 네,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임했던 사례인데요. 저는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방학 중에 지역 초등학생 대상으로 네, 사범대 내에서 한 교육봉사 경험인데요. 교육봉사 활동의 기획부터 그리고 학생 모집, 학교 커리큘럼의 진행까지 이 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할 겁니다. 개인적인 목표 달성보다는 아이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기란 목적으로 함께 선후배들이 뭉쳐서 봉사활동을 기획했던 사례인데요. 타인의 성장을 위해서 내 능력을 펼치고 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은 정말 뿌듯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는 고객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 창조 기업, 신세계 그룹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실현하겠다라고 마무리해도 좋겠죠. 네, 신세계 그룹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고객의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는 가치 창조 기업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은 기업의 인재상이나 비전이나 가치를 언급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세계 인스타그램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신세계 백화점의 인스타그램이 최근에 느낌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SNS 마케팅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단의 피드를 보면요. VIP 대상, 신세계 멤버스 바, 테이크아웃 커피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네요. 네, 두 번째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포토 콘테스트입니다. 고객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도 지금 아래쪽에 내려오면 다 다양한 이벤트들이 나와 있고요. 댓글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를 가진 게시물, 이벤트, 댓글 참여를 기획하고 있네요. 네,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이전의 피드와는 좀 변화가 보이는데요.
네, 이런 부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면접 때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고 싶은지, 신세계 SNS 채널의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신세계 기업 분석과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또 다음 기업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저는 꿈펀이었습니다.